최소한 사회부랑 우리 부서에서의 평가는 네가 탑이야. 그게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연아, 벌써부터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다 보면 나중에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그러나 내가 겪었던 세상의 법칙은 내가 배우고 믿어온 것들과 너무나도 달랐다. No pain, no gain이란 말은 이 땅에서 희망 고문이자 환상이다. 되도록 많은 곳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어, 그렇지. 경험만큼 전스펙이 어딨겠어. 응? 그 다들 오수연 씨처럼 기자가 꿈이었나? 꿈. 실패에 대한 보험도 없이 꿈을 믿기로 유혹하는 세상. 그런 세상에서 나는 먹잇감에 불과했다. 오수연이 걔가 뭐 인턴 짬밥이 좋아가지고 좀 튀긴 튀는 모양인데 그 아무리 그래도 그런 애를 입사시키는 건 좀 그렇지 않니? 우리 매일 한국 이름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실패는 오직 성공한 자들이 말하는 실패고 실패자들이 말하는 실패에 귀 기울여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 실패도 세상의 수많은 사소한 실패 중 하나로 남게 될 것이다. 미래가 나아질 것이란 기대를 할 수 없는 삶. 행복해지기 위해 달리는 게 아니라 불행해지지 않으려 도망치는 삶은 죽음이나 다름없고 꿈은 가혹한 형벌이기에 이제 연명치료 같은 삶을 거부하려 한다. 다만 실패자에게도 변명은 있다. No gain, no pain.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에 억지로 자신을 끼워 맞추려 할수록 세상의 틀은 더욱 공고해지고 나 혼자만 고통스러워질 뿐이다. 아무것도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고통도 없을 것이다.